형님 내가 오늘 문지까지 저기 지난주까지 그래요? 아 좋아 지난주도 아 오늘 저 벽화 동생이 정말 아주 그냥 아 저희 오늘 막 진짜 맘 먹고 오거든. 내가 학교에 강의 갈 때도 저렇게 과감한 준비하는 거예요. 학생처럼 가요. 저는 교수라고 가는 게 아니야. 난 학생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. 끝났어요. 그때 서목과장이었다. 국립현대미술관.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을 두 번 했어. 사무사장 그림을 팔아주고 내가 꼭 말해야 되냐? 네가 도사가 왜 그래? 벌써 2단계를 해버려 이 친구는. 친구는 이 정도 해보잖아. 이게 쉬운 일이 아니오. 이천 문화재 사장이고 우정부 예술이라는 사장이고 작년 11월달에 보세요. 이게 봐요. 이거 저 엄청난 그림이에요. 이게 문화마당이라고는 그 문화마당이란 건 뭔지 알아요? 문화마당이 잘했어. 야, 너 나보다 더 잘 그리면 너 어떡하냐? 이제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 문제도 해야 돼. 이 사람 이 술을 안 먹으면 너무 답답해. 너무 선비야. 저는 저를 욕하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는 삐약해. 앞에 놓고 욕을 하세요, 선생님. 그러니까. 이영근 회장 또 갑오 하나 받았네. 가해 예? 갑오 하나 받아. 너무 맑아서 탈인데 이게 또 상선 약수. 아 이거 돼. 또 이제 그 꽃을 또 왜 이렇게 아니 학교 다닐 때도 못 그렸는데 더 잘 그리네. 사람 많으니까 단풍산이구나. 힘이 있지 이렇게